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런 수면 패턴을 가진 사람이 혈관이 더잘 막힌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잠을 잘 자야 건강하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수면 패턴이 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마다 수면 패턴이 다른데, 이것 때문에 병이 걸리는 것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뿐만이 아니라 뭐 요즘에는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 또 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수면 패턴을 가지면 위험한지, 그리고 자기만의 수면 패턴을 관리하는 방법, 오늘 세 가지,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사람들은 다 수면 패턴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저녁만 되면 잠이 와요. 그래서 빨리빨리 일찍 자야 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아침형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저녁 때 늦게까지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새벽녘에 대해서 잠이 들고 늦게 일어나는 분들이 있죠. 주로 올빼미형이라고 부르죠. 근데 대부분 다 올빼미형도 아니고 아침형도 아닌 중간형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수면 패턴이 다 다른데,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봤습니다. 어떤 연구냐면요, 최근 2019년 7월 달에요, 국내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팀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요, 건강검진 받은 사람들 약 1984명을 대상으로 수면 패턴을 조사했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콜레스테롤, 혈관에 어떤 나쁜 지질,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결론이 어떻게 나왔느냐, 아침형 인간인 경우에 LDL 수치와 저녁형 인간인 경우에, 그러니까 올빼미형이죠. 예, 그런 경우에 LDL 수치를 봤더니 이 LDL이요, 수치가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아주 통계학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침형 인간인 경우에는 LDL 수치가 약115.8 정도의 평균치가 나왔는데, 저녁형인 경우에는 약 125로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는 LDL이 높게 나왔다는 얘기는 혈관이 막히기가 더 쉬워졌다는 얘기죠. 그뿐만이 아니라 중성지방 수치도 측정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아침형 인간인 경우에는요, 105.6 정도 나왔는데요, 저녁형 인간인 경우에는요, 124.3이 나왔습니다. 더 높았죠. 이것도 역시 저녁형인 경우에 더 혈관에 좋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중간형은 어떨까요? 중간형. 중간형은요, 아침형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침형 인간보다 올빼미형, 또 저녁형 인간들이 훨씬 더 혈관에 건강이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연구가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이것은 그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연구를 한 건데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우울증 환자들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우울증 환자 중에서도요, 아침형이 있고 올빼미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교를 해봤더니 자살 위험도 있죠. 자살을 시도하는 그 위험도가 아침형보다 저녁형이 자그마치 2.5배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침형 인간들이 좀더 건강하게 우울증을 좀 극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구들을 보면요, 이 수면 패턴과 관련된 연구들 중에서 비만, 저녁형일수록 비만이 더 많다, 또는 저녁형일수록 암이 더잘 생긴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면 패턴이 건강하려면 가능하면 저녁형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바로 올빼미형처럼 늦게 자고 그다음에 새벽 잠들거나, 그래서 또 아주 늦게 일어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많은 연구들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수면 패턴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세 가지 제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침형이든 중간형이든 저녁형이든 똑같이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중에는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찍 일어나다가 주말에 막 늦게까지 몰아서 자는 거 있잖아요. 이런 형태의 수면 패턴이 자꾸 깨지는 거는 사실은 건강에 좋지 않다. 그래서 주말이든 또는 주중이든 간에 항상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은 굉장히 건강에 중요하다, 이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수면 패턴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수면 패턴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요, 빛 공해를 줄이자는 겁니다. 빛 공해. 그러니까 빛이죠. 밤이 되면 원래 어두워져가지고 자연스럽게 잠이 들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사실 현대사회에는 너무 많은 빛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네온사인의 빛도 많고, 또 형광등도 집에서 이렇게 뭐 LED등들 막 켜놓고 하다 보니까
눈에서 어두움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늦게 주무시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올빼미형 인간들, 저녁형 인간들도 우리 다 같이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날이 어두워지면요, 집에 있는 조명도 같이 좀 어둡게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밝은 곳에 저녁 때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생활하다 보면 조금 조금씩 이 수면을, 패턴을 조금 땡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올빼미형에서 약간 저녁형, 준저녁형이라고 합니다. 약간 그거보다는 조금 덜한 경우로 땡겨올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거, 수면 패턴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게 바로 뭐냐면 늦게 식사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야식을 먹는 건요, 굉장히 이 저녁형으로 가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보통 올빼미형 분들이 저녁 야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 야식을 먹고 나면 몸에서 수면까지 가는 패턴의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게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녁 시간도 제대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야식을 안 먹는 거, 이걸 통해서 수면 패턴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런 수면 패턴을 가진 분들은 혈관이 더잘 막힌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면 패턴의 종류와 또 여러 가지 걸릴 수 있는 병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와 함께 또이 수면 패턴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건강한 수면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